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멜로디만 쳤고요. 왼손은 쉬운 기본 반주를 이용해서 찬송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찬송가 반주를 하고 싶은데 사부로 치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왼손 코드부터 익혀보겠습니다. 6개의 코드가 나오는데요. A플랫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운데 도를 찾고요. 도, 시, 라. 도 밑에 있는 라를 찾습니다. 라, 반음 내린 검정 건반을 씁니다. 라에서 반음 내려져 있는 검정 건반을 1번으로 치고요.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라 검정 건반 5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옥타브. 자, A플랫이 나오면 이렇게 칩니다. 2분의 2 박자의 곡이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음표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한마디에. 자, A플랫 익히시고요. F마이너. F마이너는 라 내림표는 똑같은데 2번 손가락으로 파 자리를 칩니다. 라 내림표 파를 칩니다. 같이. F마이너가 나오면은 이렇게 치고요. B플랫이 나오면요. C 검정 건반, 밑에 있는 C 검정 건반을 같이 칩니다. 자, C 코드가 나오면요. 도하고 소를 같이 칩니다. D플랫이 나오면요. 레하고 라 검정 건반을 같이 칩니다. E플랫이 나오면요. 미하고 미 검정 건반 소를 같이 칩니다. 자, 한 개씩 코드를 익히신 다음에 익숙해지면은 6개의 코드를 연결해 봅니다. A플랫, F마이너, E플랫, C, D플랫, E플랫. 이렇게 기본 코드 연습을 먼저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제 멜로디랑 같이 해보면 훨씬 쉽습니다. 자, 멜로디를 보기 전에 높은 음자리표 옆에 보면은 내림표가 4개가 있습니다. C 자리에 한 개가 있고요. 미 자리에도 있고요. 라 자리에도 있고요. 레 자리에도 있습니다. 시, 미, 라, 레를 칠 때는 검정 건반을 치세요. 이 뜻입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서 악보를 보셔야 됩니다. 내림표가 4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셔서 악보를 봅니다. 자, 처음에 라음이죠. 라. 검정 건반을 치야 됩니다. 라, 라. 그 다음에 붙임줄 나왔을 때는 누르고 있습니다. 또 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랄라. 자, 두 마디씩 할 테니까 두 마디만 해보세요. 랄라. 붙임줄 나왔죠?
또 랄라. 예수 우리. 요거만 해보세요. 라만 치면 되죠, 계속. 그 다음에 왼손은요, A플랫이 나왔죠? 라하고 라, 검정건반. 오른손, 멜로디하고 같은 리듬으로만 쳐주면 됩니다. 오른손 칠때 같이만 눌러주면 돼요. 붙임줄 나왔죠? 그 다음에 F마이너가 나왔죠? 오른손 칠때 같이 친다.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양손 칩니다. 라 검정건반 A 플랫 같이. 자, 붙임줄 나왔고요. F 마이너가 나왔죠? 준비하시고 같이. 자,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잘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잘 되시면은 세 번째 마디 또 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파, 파, 붙임줄. 라, 파, 파, 붙임줄. 자, 어렵지 않죠? 왼손은요, D 플랫, 레하고 라, 검정건반. 그 다음에 B 플랫, C하고 C, 검정건반. 붙임줄 나왔죠? 누르고 있습니다. 오른손 멜로디랑 같이만 쳐주면 됩니다. 양손 칩니다. 라 검정건반 치면서 D 플랫, 파 치면서 B 플랫. 네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마디죠. 쉼표가 나오고 1번으로 파를 칩니다. 파파. 여섯 번째 마디도 파, 솔, 라칠때 검정건반. 여기까지 해보세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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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솔. 이곳에 오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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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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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왼손은요, D 플랫만 계속 나오죠? D 플랫 잡으시고, 오른손 멜로디랑 같은 리듬으로. 양손 칩니다. 파 치면서 D플랫,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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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는 미 검정건반만 칩니다. 그 다음에 붙임줄 나왔죠? 누르고 있습니다. 쉽죠? 미만 치면 되죠? 왼손은요, E플랫 잡으시고, 두번 칩니다. 자, 여기는 붙임줄이 나왔는데도 왼손을 한번더 쳤습니다. 그거를 주의하세요. 자, 오른손 미 치면서 왼손 E 플랫 두번 칩니다. 자, 연결합니다.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처음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하는 연습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디 1번으로 도 치고요. 4번으로 라 검정건반 칩니다. 또라 검정건반. 붙임줄 나왔죠? 누르고 있다가 시도 검정건반, 라 검정건반. 여기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음 한음 치세요. 그냥 도랄라 붙임줄
시라. 음을 한음한음 치시다가 익숙해지면은 이제 박자대로 칩니다. 왼손은요 F 마이너 나왔죠? 파하고 라 검정 건반 붙임줄 오른손 리듬하고 같이만 쳐주면 돼요. 양손 칩니다. 도 치면서 F 마이너 도랄라 붙임줄 시라 그 다음에 3번으로 솔 2번으로 검정 건반 B, 1번으로 도, 솔, 미, 도, 솔, 미, 도. 손가락 번호가 좀 어렵죠? 3번, 2번, 1번. 왼손은요, 도하고 솔, 시 코드입니다. 오른손 멜로디랑 같대요, 리듬이. 솔 치면서 C 코드 솔, 미, 도. 아홉 번째부터 네 마디를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마디 쉼표가 나온 다음에 도, 세 번째 죠? 그 다음에 C 검정 건반, 라 검정 건반, 파, 라 검정 건반, 시. 아니,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두 마디만. 쉼표, 도, 시, 라, 파, 라 검정 건반. 왼손은요, D플랫, 쉼표가 나온 다음에, 오른손 멜로디하고 같은 리듬으로 칩니다. 양손 칩니다. 쉼표가 나오고요. 도, 시, 라, 파, 라. 그 다음에 C 검정 건반. 붙임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왼손은요, E플랫, 미 내림표, 솔. 두번 칩니다. 양손 칩니다. C 검정 건반하고, E플랫 두 번, 하나, 둘, 하나, 둘. 자, 양손 치겠습니다. 13번째부터 네 마디를 치겠습니다. 쉼표가 나온 다음에 자, 16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아홉 번째부터 16번째 마디까지를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도 나갑니다.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한 데 읽어보시면 잔송과 악보를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쉽게 잔송가를 편곡해서 왼손 반주를 쉽게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유튜브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아래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